군산 남서쪽 길목에 자리한 신시도. 칼질 하나로 이곳을 평정한 섬마을 여정부 신혜 씨를 기억하시나요? 알시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느려? 원래 느려 나는. 그래서 회를 못 먹혀. 버스를 한대 대절해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올라오면서 고백을 했지. 당신 좋아한다고. 아, 이 남자가 진심하는구나는 그거를 느끼지. 그때 오목하는 거야. 바다 사나이 병근 씨와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지 올해로 29년 차. 내가 떡국 있어. 해보려고 먹었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육지에서 설을 보낸 신 씨도 찰떡 부부. 새해잖아. 24년은 엄마 아빠 뭐 할 건데? 여행하러 갑니다. 여행하러 다녀라고? 병근 씨의 계획은 현실이 됐습니다. 바다 건너 신혜 씨의 친정이 있는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난 것인데요. 5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마닐라 공항. 그곳에는 1년 만에 만나는 친정 식구들이 두 사람을 반겨줬습니다. 누구요? 저거 저 어떻게 되는 누구예요? 우리는 막내 동생. 아, 막내 동생. 그러나 재회의 기쁨도 잠시. 만두씨 안 보이고 식구를 싶어요. 장장 이틀간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 신혜 씨와 병근 씨의 귀한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고향에 가기 전 막내 동생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신혜 씨와 병근 씨. 빛깔 좋은 열대 과일을 보니 필리핀 온 게 제대로 실감 나네요. 아, 여기 동생 집에서 자고. 아, 여기 자고 이제 있다. 한 9시 넘어서 이제 어머니 시골. 누나를 위해 준비한 닭요리에 매형을 위한 싱싱한 망고까지 준비 완료. 필리핀식 아침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김치는 시골 가서 만들게. 알았어. 오늘은 김치 없이. 그냥 어떠세요? 와르든 김, 김. 조카에게 주려고 한국에서 김을 챙겨온 신혜 씨. 아, 난 좋아 먹겠대. 신혜 갖고 온 김이죠. 네. 다른 갖고 할 거 없어. 다 여기 있는 게. 오케이, 뿌린. 나왔네, 니네 로스 시세. 하나. This one, like this. This one, please. 김은 잘 먹죠. 다른 거 갖고 갈 거 없어. 김만 있으면. 밥 먹어. 김 좋아하는 건 만국 공통이네요.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이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 번 짐. 뚜리. 3주 동안 있을 짐 이게 다예요.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부부의 소박한 짐을 차로 옮기는 조카. 여기서부터는 동생 대신 조카의 도움을 받아 이동할 예정이라는데요. 동생은 일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일하고 올 거예요. 혜원이. 아, 바이바이. 오케이, 시기. 바이. 오케이. 바기오에서부터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집 발릴리까지는 차로 약 5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이제 고향집으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네. 시골로. 시골로. 30여 년 전 이 길의 반대편 끝에는 섬마을 신시도가 있었다는데요. 그쪽으로 하고 바로 바기오 와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조금 이제 있다가 바로 그냥 우리 아버님하고 한국 섬에 들어가셨구나. 고향집에 가기 전에 신혜 씨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유명 관광지에 들렀습니다. 나는 궁금해. 사진 보면 멋있거든? 가서 봐야겠네.
바기오의 주말 핫플레이스라는 이곳. 아빠. 아. 봐봐. 이거로 스톤 킹덤. 아. 아주 사람들은 이거로 그렇거든. 아. 우리도 한번 사진 찍어야지. 이쪽으로 오나 봐. 현지인들에게 SNS 인증샷 명소로도 유명하답니다. 여기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저기가 오말리카요. 어서 오세요. 이거로 골드맨이지. 지금 큰 오빠 큰 조카가 이런 그거를 사장이야.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그거를 하면. 근데 아마는 못 와. 내일은 못 올 것 같아. 돌을 쌓아 만든 이고로 쪽의 황금 광산을 보고 그 길을 따라 천천히 언덕을 오르다 보면 웅장한 이고로 왕국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냥 여기서 보고 가게. 그냥 내려가게. 역시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이죠. 짧은 관광을 마치고 다시 발길을 돌리는 신혜 씨. 다시 출발. 다시 출발. 구경권은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이 없네요. 고향집에 가기 전에 또 들려야 할 곳이 있다는데요. 여긴 한국 식재료 파는 데 같은데 뭐 사주려고요? 우리는 무거운 건 안 사와. 그냥 돈만 갖고 와서 여기서 사는 거야. 사서 거기서 고향 가서 한국 음식 좀 만들려고? 미리 생각해온 음식이 있는지 막힘없이 재료를 고릅니다. 뭐 해주시려고요? 뭐 계획 있으세요? 뭐 해주세요? 갈비. 갈비? 네. 그래도 식구들이 좋아해. 갈비. 그래서 양념은 사야 돼. 그렇죠. 김치 담아야 되니까. 아, 갑자기 김치를 담으시려고요? 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대나무, 쑥쑥, 멸치, 그쵸? 그러면 배추하고 고춧가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어? 배추나 고춧가루 같은 거는? 배추야, 언니들 다동사하고 고춧가루는 아. 갖고 왔잖아. 아, 고춧가루는 네. 갖고 왔고 배추는 여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럼, 그거는 다 오리지널 우리가 동사하는데. 뭐 먹을 거예요? 그냥 뭐 먹을 거예요? 나 지금 더워서 이따 이 포도로 저기다 넣어야 되나 봐. 왜냐면 왜 계산 안 하냐고. 필요한 물건도 다 샀겠다. 이제 고향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조금 기다릴래? 지금 바쁘대나 봐.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만약에 그런 조카들이 없으면 엄마 그걸 하지. 뭐 택시 타야지 뭐야. 아. 그래 오면 하여튼 청소는 다 하더라고 나한테. 물심양면으로 애써주는 조카들 덕분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장시간 이동은 30년이 지나도 적응되지 않는답니다. 신혜 씨의 고향은 필리핀 북서쪽 해발 1500m에 있는 바기오에서 약 100km를 더 가야 한다는데요. 험준한 산길에 다다르기 전에 잠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냥 간단히 먹고. 그치, 어제 고향 가서 또 이제 맛있게 해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먹는 것 치고는 생각보다 음식이 푸짐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쉬지 않고 달리려면 억지로라도 먹어줘야 한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신혜 씨.
상큼하고 달콤한 코코넛 주스를 사러 온 것인데요. 왔어? 우선 남편부터 챙기고 조카들 줄 코코넛도 주문했습니다. 몇 개나 사가시려고요? 5개. 5개? 5개면 5천 원이잖아. 5개 5천 원이에요? 이왕 살 거. 코코넛만 파는 줄 알았더니 닭도 파는 곳이었네요. 나이노아. 이렇게 파나 보네. 얘네는 우리는 도정 딱 있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팔어. 그냥 생선 그치? 배도 채우고 목도 축였으니 다시 힘을 내서 출발합니다. 아직 중간 안 됐어요. 아직 중간도 못 왔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한참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가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의 산길 주행에 현지인도 조심스러운 꼬부랑 길까지. 아유, 가는 길이 정말 험난하네요. 아유, 우리 운전한 조카가 참 고생하네요 지금. 고생하지. 나만 자기 누나 차라가 조심조심 하더라고. 자기 차이면 괜찮은데 누나 차라니까 그냥. 그렇게 약 4시간을 달려온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베리 굿 토리. 너무 하얀 모래요. 바로 남동생. 아, 바로 남동생.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1년 만에 보시는 거죠? 1년 만에. 아, 우리 어머니가 흰머리 다 됐네. 아, 그래도 선글라스 멋지게 썼고. 이제 눈이 잘 크더라니까 그렇게 하지. 아, 선글라스 굿. 선글라스 굿. 아, 나 이거 왜 안 보여? 이비누 왜? 아, 난 아까 저 베리 양이야. 한국에서 한 10년 넘어서 그거를 하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로 다행히 안 잊어버려. 아~ 지금 10년 넘었거든. 센치도 있어. 2년 같이 있었고 네. 또 딴 데서도 또 다음에 서울 통발도 하고 통발도 같이 배할 때 아 매형님 많이 도와줬구나. 네. 우리 또 미용에서 많이 배웠어요. 아, 외형한테 네. 많이 배우셨고요. 시아 루엔디처럼 누구예요? 필리핀 말로 기나탄. 근데 여기는 한국은 밭줄. 멀리서 온 신혜씨 부부를 위한 웰컴 간식이랍니다. 그런데 고향에 온 신혜씨보다 병근씨가 더 즐거워 보이는데요. 큰오빠, 큰언니. 큰언니, 동생. 막내 동생, 이따 할머님. 점점 총 몇 남매예요, 우리? 열 남매지. 10남매? 10남매면 여자 5, 남자. 아들 5. 여섯? 아, 11남매. 어머니가 몇 번째예요? 7째. 반은 도시로 나가고 반은 고향에 머물고 있다는 11남매. 신혜 씨가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지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걔랑 갖고 왔잖아. 놀자 언니 딸. 놀자 언니 딸. 헬로. 야, 가오는 거야, 나보자. 하이, 앤디. 가오누카요, 나고 스프링 누나 하민에다 하.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우리 둘째 오빠 큰 딸. 아, 조카구나 그러면. 아, 조카들이야 이제. 조카들도 오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하나씩 오네요. 근데 같이 늙으네 조카들.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 나중에 여기서 여기 밑에서? 전기요. 아, 전기 불 켜가지고 여기서 밑에서 뭐 하시려고요? 아니야, 이따가 파티. 아, 파티 하시려고요? 네, 누나, 네. 그러니까 누나 와서 파티 네, 하려고요? 네. 하여튼
여기 식구들이 다 성격도 좋고 뭐다 보니까 누구냐? 이번엔 또 누가 온 걸까요? 아 빨리 있어야 돼. 안, 어? 뭐야 또 돼지야? 돼지야. 누구예요? 누가 오신 거야? 돼지. 아, 야, 돼지 온 거야? 돼지 온 거야? 한끼 먹는데. 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우리 조카들 먹고 그 그래 하네. 돼지 한 마리 잡아온 거예요? 한 마리. 이제 내일은 아니 우리는 다른... 오늘은 한시 잡아먹어. 한국에서 온 신혜 씨와 병근 씨의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흥겨운 리듬까지 놀 줄 아는 신혜 씨와 친정 식구들의 유쾌한 파티 현장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Names like this make me